군이 입대 열흘 만에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얼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4년 전 육군은 얼차려가 가혹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뒀지만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감시하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 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훈련을 명시하면서 각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세 종류의 군기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 군장을 한채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 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음.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이제 규정인데요. 네. 이 신교대가 그러한 얼차례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